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지도자를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소식처럼 아직도 모두의 알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.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지만 정작 나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. 앞으로 누구나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